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오프로 스튜디오에서 나온 볼트론, 이제 고라이온 제품이고요. 이제 블리츠웨이를 합병한 오프로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나온 볼트론이라는 멋진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막 QC 이슈나 뭐 웰드라인 같은 것들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인해서 제품을 만져볼 수 있게 되었고요. 무려 한 채가 아닌 이렇게 두 채를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려고 하고요. 진짜 어마무시한 크기랑 존재감이 일단 장난 아니에요. 이런 빨파, 검, 노, 초 이런 것도 이제 색감이 굉장히 뽀얗고 이쁜데, 근데 거기다 진짜 군데군데 크롬 도색들이 어마무시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물건은 물건이구나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오프로 스튜디오 볼트론 두 대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이런 표창 같은 거 들어가 있어요. 야, 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세요? 야, 크롬 도색을 굉장히 잘 넣어줬는데, 이게 제품을 까서 이제 만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름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와요. 이제 윤활유를 많이 바른 것 같은데, 야, 막 검정색 장갑이 막 반짝반짝해질 정도로 기름이 묻어나오는 그런 개체가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도, 야, 진짜 블링블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칼 같은 거 진짜 멋있게 반짝반짝, 와, 잘 들어가 있고요. 포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박스가 커서 언박싱은 따로 촬영하진 못했지만, 이런 기체 하나하나, 그 다음에 부품 하나하나의 비닐 포장, 그리고 고급진 스티로폼 박스 포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벨크로까지, 야, 진짜 이게 고급진 제품이긴 제품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우, 진짜 블링블링하게 고급지게 크롬 도색을 잘 뽑아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맥기 크롬 도색을 관리를 잘 못해서, 이것도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반딱반딱하게 계속 유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금 유연성, 탄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지 않게 약간의 힘만 줘도 파손이 될 정도의 그런 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유연성이 있는 제품들이 조금 파손 위험이 덜하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탑승하는 대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기체 안에 모두 다 앉아있는 상태로 탑승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도색까지 해준 상태로 이런 미니 사람 피규어를 넣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트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이 정도의 팬서비스도 없지 않을까 싶은 깔끔한 도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핑크색도 뽀얗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원들도 포장 깔끔하게 이렇게 개별 블리스터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에 저런 식으로 사자들을 띄워줄 수 있게끔 껴줄 수 있는 이런 스탠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스탠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색깔별로 다 칠해줬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게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중국제 제품 막 이런 거였으면은 이런 스탠드에 색깔 칠해줄 생각은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런 부품으로 여기 앞쪽에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자석으로 체결이 돼. 뭐야, 자석이 빠지네. 이렇게 자석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뒤에는 자석으로 체결돼 있고요. 안쪽에는, 야, 거의 모든 무장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효하는 듯한 얼굴 파츠까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렇게 베이스가 조금 커지더라도 베이스 안에 이렇게 모든 무장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설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베이스가 너무 커져버리면 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박스에 들어가는 거는 함정이지만, 저는 그래요. 공간이 없어서.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신경을 써줬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베이스에 이렇게 파츠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애기들을 띄워줄 수 있게끔 설계까지 해줬고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스탠드 파츠를 활용하면 마크로스 마냥 다른 방향으로 끼워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로봇을 지탱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탠드도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볼트론의 얼굴 비슷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건전지 따로 동봉이 되어 있고요. 다른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방식이고 얘는 이렇게 끼워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끼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따로 개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안에 애기들한테 넘버를 붙여줄 수 있는 스티커 들어가 있는데 스티커는 어느 순간 조금 들뜨고 이러는 게 싫어서 저는 아예 애초에 좀 인쇄, 탐포 인쇄 같은 거나 아니면 프린팅이 되어서 나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아쉬운 그런 기분도 들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적사자. 이렇게 크롬 도색이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마른 라이온인데 조금 댕댕이 늑대같이 생긴 그런 얼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입 안에 이런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품을 이용해서 살짝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위에 조인트 껴주고 무기 체결해주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체결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도색이 번쩍번쩍하고 정말 좋은데 뭔가 지문이나 기름 같은 게 묻으면은 굉장히 티가 많이 나는 그런 점이 조금 있고요. 진짜 댕댕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이 부품을 위로 올려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분 이렇게 슬라이드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파일럿이 탑승에 있는 그런 기믹들이 있고요. 따로 빼볼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저렇게 탑승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야, 이 윤활제 보이세요? 왜 이렇게 윤활제가 많이 묻어나오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사자 들어가 있고요. 적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라쳇 관절인 부분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볼 관절 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어서 뭐 빼고 끼기에는 뭐 쉬울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보강을 해준다거나 하기에는 확실히 볼관절 계열이 좋기는 좋죠. 근데 이제 청사자나 황사자 같은 경우에는 안에 비즈 핀 같은 걸로 체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녹사자. 녹사자도 안쪽에 이렇게 캐논 살짝 올려줄 수 있고요. 위에 조인트 그걸로 무기 같은 거 체결해 줄 수도 있고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인트가 많이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무기가 잘 빠지는 점, 그리고 녹사자도 동일하게 안쪽에는 볼관절로 체결되어 있고요. 다른데 라쳇 관절인 곳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서 내려줄 수도 있어요. 이런 기믹은 좋아요. 녹사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살짝 빼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진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뭐 이렇게 킁킁 냄새를 맡는 듯한 뭐 그런 연출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쭉 빼고 밑으로 내리면은 저 안쪽 구멍에다가 그 LED 아까 동봉돼 있던 거 껴주라고 하는데 저는 따로 결합은 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사자나 녹사자도 한쪽 방향으로는 여기가 이제 나중에 팔꿈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각 이 정도로 접혀지는 얘네들한테는 이제 허리 관절이죠. 그리고 허리도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댕댕이 이제 사자가 쭈그려 앉아있는 듯한 그런 포즈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라쳇 관절이 굉장히 튼튼해요. 그리고 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팔꿈치가 거의 직각으로 접혀지는 그런 구조고 허리도 이런 식으로 내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사자. 청사자도 청사자는 무게감부터가 달라요. 이제 이 다리통 부분들이 이제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한데 이거는 제가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데 볼관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 비즈 방식으로 체결되어 있고 그냥 축관절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쪽으로 벌리는 각도가 비즈는 나중에 조금 부드러워질 것 같은데 게다가 합금이에요. 여기가 다이캐스트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를 나중에 어느 정도나 버텨줄지 아직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뭐 낙지도 없고 근데 조금 부드러워질 것 같은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여기 뒷다리 쪽도 안에 비즈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네요. 그래서 위쪽은 라쳇이 아니고요. 여기 죽인다. 이쪽 라쳇. 그리고 여기 발목은 라쳇이 따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앞발 쪽도 동일하게 위에는 라쳇 관절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 중간 부분 라쳇 관절. 그리고 여기 발목 쪽은 라쳇 관절이 따로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청사자 얼굴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살짝 조금 애매해요. 도색이.
그래서 안쪽에 이 실을 빼주면은 이제 전류가 통하게 되면서 라이트가 들어오는 그런 기믹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면은 스위치 버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트는 따로 켜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도 살짝 발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려줄 수도 있고요. 거의 전신 라쳇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살짝 내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열어주고, 이게 처음에 조금 애매했는데,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주고요. 여기 부품을 인해서 딱, 그럼 안에 핑크색 여자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럿 기믹도 역시 청사자도 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꼬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 발목 부분이라서 이렇게 좌우 관절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즈 힌지 쪽을 빼주고 안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황사자 같은 경우에도 안쪽은 이렇게 비즈 관절로 되어 있어요. 이게 비즈 관절이 맞나요? 핀 관절? 어쨌든 근데 여기 양쪽 다리는 다 합금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거를 얼마나 잘 버텨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데는 다 무리가 없고요. 가운데만 라쳇관절 이런데 라쳇관절 아니고 발목도 이런 식으로 모든 사자들이 이런 좌우관절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댕댕이 포즈 같은 거 잘해주시는 분들은 진짜 깔끔하고 이쁘게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도 여기만 라쳇, 이쪽은 라쳇이 아니고요. 와, 이 윤활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여기도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되나 싶었는데 이 앞쪽을 손으로 꾹 눌러주면 이렇게 살짝 들려요. 잠깐만, 기름 한 번만 닦고요. 기름이 다행이다, 장갑 껴가지고. 제가 이런 윤활제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안쪽으로 꾹 눌러서 안에 이렇게 또 파일럿 탑승 기믹 연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허리는 살짝 반으로 나누는 그런 기믹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요새 웰드라인 이슈가 생겨버린 흑사자 들어가 있습니다. 흑사자 얼굴은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이 앞에 마스크 자체가 탈착 기믹이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잘 안 들어가네요. 마스크가 같이 딸려 나오거나 마스크가 뒤쪽으로 조금 고정이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뒤쪽 이렇게 열어주고, 야, 날개까지 라쳇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런 뚜껑 열어주면 또 파일럿, 이런 식으로 탑승해 있는 기믹 들어가 있고요. 야, 날개에 이렇게 라쳇 들어간 게 왜 이렇게 좋냐. 그리고 꼬랑지 뭐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야, 여기 다이캐스트, 그리고 여기도 다이캐스트, 그리고 안쪽에 이 고관절 부품까지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부품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다이캐스트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플라스틱, 진짜 거의 하체에 다이캐스트가 몰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냥 차갑기만 한 다이캐스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차가우면 저는 다이캐스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굉장히 차가운 다이캐스트 재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흑사자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고관절 자체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흑사자 뒷다리 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라쳇 관절 부드럽게 들어가 있고요. 야, 이 발바닥까지 라쳇 관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도 이런 식으로 라쳇 관절, 그리고 여기도 라쳇 관절, 그리고 이쪽도 라쳇 관절. 죽이네요 진짜. 너무 좋아요. 클릭 소리가 너무 깔끔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허리는 이런 식으로 연장도 되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로봇의 몸통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 허리 연장 기믹은 뭐 이런다고 막 숙여지고 이런 것도 아닌데 연장이 되기는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흑사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흑사자가 최근에 이쪽 부분, 여기 다리 관절 부분 있는 쪽에 웰드라인이라는 살짝 크랙 비슷하게 기스난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관계자분이 웰드라인이라고 하셨고 그건 이제 공정상 어쩔 수 없다고. 웰드라인 뭔지 알아요.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던 웰드라인은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이제 웰드라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자분께서 요 부분에 이제 이슈도 웰드라인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이게 모든 제품에 그렇게 조금 기스난 것 같은 웰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굉장히 양품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오케이, 웰드라인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기스난 것 같은 웰드라인이 있고 어떤 분은 없다? 야, 그러면은 당연히 있는 사람들은 조금 비교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심하게 보이면은 AS는 해주신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새 제품을 AS 받는 거랑 새 제품부터 되게 초양품을 받는 거랑은 기분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이슈가 이제 웰드라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게 진짜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스처럼 웰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받은 제품만 해도 그렇게 심하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조금 수정이 된 건지 여기 살짝 보이네요. 근데 좀 심한 분들은 또 AS 교환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애프터 서비스잖아요. 처음부터 조금 신경을 더 써줬더라면 조금 더 양품이 오고 이럴 수 있는데 한 번 더 그런 수고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선 부분 되게 불안해 보이기는 해요. 진짜 저기 조금만 손 잘못 까딱대면은 바로 저건 끊어지겠다, 그럼 내가 다시 납땜하고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불안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가까이서 보시면. 근데 막상 제품을 받으면은 너무 다른 부분들이 멋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신경 안 쓰이는? 저는 사실 이 웰드라인이라는 것보다 저게 더 신경 쓰일 줄 알았는데 많이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받은 제품은 그렇게 막 많이 티나고 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웰드라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거의 모든 제품에서 조금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동일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누구는 조금 많이 양품이고 누구는 좀 심하게 금간거 마냥 되어 있고 이거는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속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망의 합체. 진짜 이 무거운 애기들을 합체하다 보면은 조금 진도 빠지고요. 근데 또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매우 진짜 그냥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번쩍번쩍 거리고 애기들이 어쨌든 제일 처음에는 이 앞부분 뚜껑을 열어서 다리를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꺼낼 때는 여기 벌리는 부분 잡고 여기 면 쪽을 잡아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은 조금 더 쉽게 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쪽도 발바닥 펼쳐주고 그 다음에 팔을 이런 식으로 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빨간색 부품 꾹 안으로 넣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대각선 그리고 조인트 먼저 이렇게 안쪽으로 껴주고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개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꼬리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그리고 날개는 이렇게 펼쳐서 여기 딱 각져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품이랑 이렇게 맞닿을 수 있게 설계를 해준 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입은 닫았다가 다시 내려주면서 얼굴이랑 같이 멋있어. 제가 볼트론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도 진짜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안쪽에 연장기미까지 같이 올려서 이렇게 고관절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꾹 넣어주고요. 밑에 다리는 이런 식으로 펼쳐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얼굴을 올려주고 이 부분 처음에 포장돼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자립이 안 돼요. 여기 뒤쪽으로 꾹 넣어주고요. 다리는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꾹 접어주고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다리를 안착되게 밀어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꼬리는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을 이중인지 조심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 줍니다. 그 다음에 위쪽 다리도 이런 식으로 접고 안쪽으로 딱 안착되게 해주고 이중인지 방향을 잘 잡고 이렇게 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하자사항들로 나오죠. 이렇게 좀 안착이 되게끔 꼭 껴줘야 되는데 이중인지를 조금 조정을 해도 이렇게 좀 안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많이 AS를 보내시더라고요. 한 요 정도 벌어지는 거? 근데 또 이게 양쪽 다 안 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또 반대쪽은 이렇게 또 안착이 돼요. 아,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막 엄청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신경 쓰이는 점? 그리고 청사자도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접고 머리 이런 식으로 하체 관절 주인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뒤로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다리 접고 안쪽으로 밀어넣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접고요, 안쪽으로 밀어넣어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부품 이렇게 펼쳐주고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안으로 밀어넣어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접고 안쪽으로 밀어넣어주고 딱딱. 그 다음에 이렇게 이중인지 접으면서 이렇게 여기는 또 조금 안착이 잘 되는 편. 이중인지를 좀 잘 접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잘 접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조금 안 되네요. 그 다음에는 이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요. 청사자도 여기 이렇게 열어주고 일단 여기 뒤에 조인트 버튼 설명서에서는 회색인데 노란색 도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꾹 밀어 넣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살살살 딸칵. 결합도 쉬워. 사실 이런 크롬 도색 까지는 거 조금 걱정했었는데 안 까지게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버튼 꼭 눌러주면서 이런 식으로 죽인다. 와, 볼트론이 완성돼가요. 멋있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비율이 너무 멋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녹사자 이 안쪽에 있는 부품을 꺼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덮개들 빼줬으면 안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꾹 닫아주고 반대쪽도 팔 접어주면서 안쪽으로 꾹. 그리고 이중인지 여기 겉에 끝에 부분만 빼서 조인트, 여기도 이렇게 조인트. 팔을 가려준다는 이 센스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뒷다리 쪽도 이중인지 빼주고 이렇게 접어주고 바깥쪽으로 해서 안으로 꾹.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빼주고 안쪽으로 닫으면서 이렇게 살짝 벌려준 상태로 이렇게 위로 꾹. 그리고 닫아주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닫아주고 꼬랑지 살짝 올려준 다음에 여기 부품으로 이제 관절 이 접합 부분이 되는 부분을 살짝 빼줍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꾹. 이런 식으로 그리고 꼬리는 이렇게 접어주고 닫아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결합 준비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사자. 적사자도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살짝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기 조인트를 빼주고 이런 식으로 조인트 가지고 나오면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지고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발들 접어주고요. 안으로 딱딱 하고 밀어 넣어주고 위쪽 이중인지만 이용해서 조인트 맞게 이렇게 꾹꾹 껴주면 이렇게 또 다리가 수납이 됩니다. 그리고 윗다리 이중인지도 동일해요. 위로 살짝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다리 피해서 가지고 나와주고요. 여기도 이중인지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줍니다. 이렇게 다리를 가려주는 이런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조금은 불편한 그런 점도 있어요. 주고 여기 위에 꼬랑지 열어주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관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주고 꼬리를 접어주고요.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덮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이제 비스트 모드가 될 때는 굉장히 넣기 편한데 뺄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에다가 꾹.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꾹. 껴주면 오프로 스튜디오 볼트론 합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귀는 옆으로 이렇게 벌려주면 야 진짜 멋있죠. 무거워. 야 진짜 너무 무거워요. 와, 이런 식으로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볼트론 이제 합체 모드를 더 보여드리기 전에 이 베이스 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체결은 되는데 조금 달랑달랑 거리기 때문에 너무 큰 힘을 주면 스탠드가 조금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야, 제가 진짜 예전에 샘플 사진 나왔을 때부터 봤던 건데 이렇게 뛰쳐나가듯이 할 수 있는 이 베이스 파츠는 진짜 혁신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새 거라서 비닐을 안 뗐었네요.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공간만 진짜 완벽하게 많으면 이런 식으로 막 뛰어나가듯이 설치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 보시면 이쪽 뒤에 부품을 열어서 이제 이런 칼 같은 거를 거치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 이런 식으로 장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뛰어나가듯이 연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청사자랑 황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합체 기믹인 버튼을 누른 상태로 빼고 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 눌러가지고 황사자도 동일하게 버튼 누르면서 이렇게 황사자랑 청사자 무게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저 흑사자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빼줄 수 있고 이 흑사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조인트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네모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름 한번 닦고 야 진짜 어디서 이렇게 윤활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꺾여주면 진짜 빼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부품 넣어서 열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들을 장착했던 거를 이렇게 빼서 껴줄 수 있어요. 네, 여기 껴주고 여기도 이렇게 빼서 껴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든 루즈를 다 스냅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합체되어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걸 합체하려고 보니까 이 뒷발바닥 쪽에 있는 나사가 마모됐어요. 여기가 이제 멀쩡한 나사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마모된 나사. 제가 이런 거 진짜 잘 못 보는데 은근히 보였네요 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여기 지금 살짝 기스난 것 같은 부분이 이제 웰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로 일부러 이렇게 비춰서 찍었기 때문에 조금 티가 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거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와 근데 어떻게 저런 부분에 웰드라인이 있을 수가 있지 싶은 그런 기분은 드네요. 야 그래서 이렇게 오프로 스튜디오 볼트론 두 대를 다 로봇 이제 합체 모드로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야 진짜 비율이 너무 이뻐요. 길쭉길쭉하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에서 나올 볼트론을 예약을 했는데 그렇게 조금 토실토실하고 이런 게 이제 또 원작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프로 스튜디오 볼트론은 진짜 이 조형 자체가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제 몸매가 이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운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고요. 어깨라던가 아니면 이런 허리 잘록한 거 그리고 이렇게 다리 통 두꺼워지고 다리가 길어지는데 이 허벅지 비율까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게 만들면 자칫 잘못하면 막 이런 허벅지 같은 게 좀 얇아 보이고 그럴 텐데 진짜 이런 색분할이라던가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원래는 되게 심심한 제품이어야 되는데 조금 화려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사자 입을 살짝 벌려주고 이빨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천장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딱 껴주고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되는데 이 손목 관절이 이 손목 회전 관절이 조금 많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칼의 조인트 규격 자체도 조금 너무 안 맞지 않나 굉장히 헐겁고요. 이 아래턱이 잡아주는 힘도 굉장히 약한데 이 칼 자체가 끼워지는 조인트도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칼이 빠지는 이런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손목 강도도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이제 많이들 취해줄 텐데 이런 자세를 취해줄 때도 되게 안정적인 게 아니라 조금 불안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 표창 같은 경우에도 이 이빨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조인트 껴주고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방패처럼 이거 너무 잘 빠진다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무장을 하고 안 한 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효하는 듯한 얼굴과 기본 얼굴 진짜 잘생겼네요. 제가 그나마 얕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볼트론도 이렇게 잘생겼었는지
아주 좋습니다. 진짜 비율도 늘씬하고 진짜 굉장히 잘생겼어요. 저 근엄한 표정 그리고 이 포효하는 듯한 얼굴이 진짜 있고 없고가 나중에 포즈를 취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럴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야 이런 포효하는 얼굴까지 와, 넣어준 거 보면 진짜 오프로 스튜디오가 작정하고 진짜 제품을 만든 거긴 해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런 포효하는 얼굴 그 다음에 이렇게 귀 같은 경우에는 크롬 도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윤활유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막 조금 군데군데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는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싹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어깨 일단 강아지 일단 사자들의 다리가 이렇게 다 가려진다는 점들이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여기는 조금 아쉽지만 그리고 나무 부분들은 이렇게 포인트 크롬 도색이 꼭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게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벨트 같은데도 표현 굉장히 잘 해줬고요. 진짜 일단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오는 데까지 한참 걸려요. 다리 진짜 길다. 부럽다. 와. 그리고 옆모습도 진짜 뭐 등짐 없이 늘씬하게 이 부분이 조금 낫네요. 동그라미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는 있습니다. 원작이 저런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진짜 전체적으로 프로포션이 너무 깔끔하게 나와줬어요. 이렇게 등판도 그렇고 죽인다 죽여.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볼트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얼굴 살짝 돌려줄 수 있고요. 이렇게 좌우로 요 정도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숙여줄 수 있고 뒤로도 요 정도 당겨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늘도 바라봐 줄 수 있고요.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쳇 관절 그리고 살짝 접히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 관절이 라쳇 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용수철 라쳇 관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육각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툭툭 걸리게 만든 그런 관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 이렇게 살짝 올려줄 수 있고요. 라쳇 그리고 위로도 진짜 가동성 봐요. 어깨를 저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라쳇 관절들은 진짜 너무 튼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중독되는 그런 라쳇 관절 소리 있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얘네. 관절은 진짜 잘 만드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두박근 속에서 360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팔꿈치는 직각으로 접힙니다.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막 연장돼가지고 팔꿈치가 조금 더 접힐 수 있게끔 되면은 진짜 역대급이었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살짝 빼서 숙여줄 수도 있고요. 살짝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도 있고 손가락이 되는 이제 사자의 이빨 이런 식으로 그냥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장도 가능하고요. 허리는 이렇게 앞으로도 요 정도 숙여줄 수 있고요. 이 허리를 숙여줄 수 있음으로써 많은 포즈를 취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연장 기믹은 진짜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제대로 안 본 건지.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는 안 돌아가고요. 딱 걸리네요.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되어 있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살짝 밑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더 내려주고 고관절 요 정도 앞으로 뻗어지네요. 고관절의 가동성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연장이 덜 됐나? 그리고 뒤로도 요 정도 다리통이 두껍기 때문에 그런가 요런 식으로 되고 고관절 라쳇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튼튼합니다. 합금과 합금의 체결이라서 그런지 이 정도로 튼튼한 라쳇 관절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으로 요런 식으로 거의 일직선 가까이 되게끔 뻗어줄 수도 있고요. 요 정도. 힘을 더 주면은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조금 불안해서 많이 힘은 안 줘볼게요. 그리고 허벅지 이렇게 360도 돌려줄 수 있고요. 여기 무릎 접히는 게 이렇게 살짝 접어지면서 여기 안쪽에 저 부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릎은 이 정도로 접히는데 제가 아까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황사자나 성사자가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 다리통들이 다 다이캐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무게지탱은 조금 어려운 그런 라체 관절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 무게 때문에 조금 내려오는, 아, 이게 지금 진짜로 라체 관절이 막 별로여서 저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황사자랑 청사자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얘네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로도 요 정도 꺾어집니다. 그리고 회전 관절은 따로 없고 허벅지에서 살짝 회전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제 저울이 고장난 게 아니라면 약 2282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3kg이에요. 야, 2.3kg이니까 진짜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다이캐스트를 적재적소에 쓴 것 뿐만 아니라 진짜 아끼질 않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이제 하슬앱 유니크론 다음으로 무거운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우, 땀이 나네요. 아직 날씨도 추운데.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36cm 정도, 그리고 저 뒤에 날개까지는 약 4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진짜 어마어마한 무게랑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번쩍거리는 그런 크롬 도색들, 이제 맥기 부분들로 인해서 진짜 고급진 느낌도 많이 나고요. 얼굴도 잘생겼고 조형도 너무 늘씬하게 잘 빠졌어요. 진짜 오프로 스튜디오가 이 볼트론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건 알겠거든요. 실제로 신경도 많이 썼고, 근데 그 신경을 많이 쓴 설계와 QC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제품이든지 불량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에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고 워낙에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검수를 더 심하게 하시게 되는 경향도 있을 거고, 물론 진짜 QC가 엉망인 것들은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나 싶은 QC도 있었고, 아무래도 가격이 워낙에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싼 가격들의 제품들만 구하기 때문에 도색 조금 튀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사실. 당연히 도색팀이 있고 당연히 어디 뭉개진 데가 있어야 이게 원래 그런 거니까 하는데, 진짜 멋있긴 너무 멋있어요. 볼트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렇게 멋있을 정도면, 진짜 멋있게 잘 나온 제품임에는 불구하고 QC에서 조금 많이 타격을 입은 그런 비운의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차 문 받고 나서 저는 미개봉 제품이 그렇게 싼 가격에 가격이 그렇게 떨어질 줄도 몰랐고, 진짜 멋있는 제품인데 조금 더 QC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특사자 다리 쪽의 웰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굉장히 심한 크랙 같은 웰드라인이다, 근데 이건 웰드라인이니까 뭐 그래도 AS는 해주겠다, 이런 식의 말씀은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새 제품을 샀는데 누군 괜찮고 나는 AS를 받아야 돼, 누가 좋아해요. 처음부터 양품을 바라는 게 아무래도 소비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진짜 멋있는 제품 진짜 조금만 더 이제 다음 3차분, 4차분 아니면 나중에 조금 더 개선판으로 나올 제품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줘서 진짜 역대급 볼트론 제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역대급이긴 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조금 벌어지는 거 거의 신경 안 쓰여가지고, 근데 일단은 저거는 AS를 해드려야겠죠. 일단 저는 좋은 기회로 받아본 것 뿐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가 진짜 역대급 볼트론 오프로 스튜디오 볼트론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강요는 아니고요. 내 입안 취소한다. 지금 취소. 어르신, 회장님, 이렇게 쓱쓱 빌게.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자.